얘는 여기 돼지 비계를 문어가 좋아해요. 이게 이 물에 들어가면은 여기 좀 빛이 나요. 돼지 비계가. 그러니까 문어가 이게 상당히 좋아해요. 문어는 호기심이 많아 물속에서 빛을 내며 흔들리는 돼지 비계의 모습에, 그리고 돼지 비계의 향기에 취해 미끼를 덥석 문다고 하는데 이번엔 과연 성공했을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문어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4시간 만에 문어 낚시 성공. 어휴, 아유, 너 진짜 그래도 한 번에 잡았네. 아유.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큰 거 같은데 이거? 네, 한 2kg 500 상승 나올 것 같아. 문어 낚시에 열을 올리던 한 어부. 제작진을 향해 초대형 문어를 자랑하는데. 어로 한계선 북쪽으로 장소를 옮긴 덕일까. 또다시 커다란 문어가 끌려나왔다. 잡힌 게 억울한지 물총까지 쏘아대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문어. 강범선 씨는 요기 특한 녀석 덕분에 넉넉하진 않지만 자식 둘을 키우고 공부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딸은 지금 졸업했고 둘째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복학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낚시 이거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사실 시골에서 그 대학 한 명 보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 시골 사람들 참 자식 대학 같이 나오면 이제 돈 같은 것도 한두 마디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대학을 갖춘다. 문어가 팍팍 잡혀야 둘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성과가 별로다. 오후가 되자 해녀들도 슬슬 육지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부지런히 물속을 드나들며 딴 미역. 오늘 성과가 대단히 좋단다. 가에 돌에 가가지고 나무 뜯는다고 막 그랬더니 요거 구멍 달았어 이봐. 돌에 아, 끼어가지고 어 돌에 끼어 올라갔어. 안 아프세요? 어? 안 아프세요? 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해녀들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고생한 동료를 위해 미리 끓여놓은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데. 50년 넘게 물질을 냈지만 해녀들은 나이가 들수록 추위가 무섭다고 한다. 몸도 녹였겠다 본격적으로 수확물을 확인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냐.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낸 문어. 더 놀라운 것은 맨손으로 잡았다는 사실. 어머, 이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큰 거를 혼자. 별탈 없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해녀들. 몸은 녹초화됐지만 수협에 팔 미역을 많이 따서 기분만은 최고란다. 이걸로 뭐 하세요? 어, 이거 갖다 이제 나무를 붙여야지. 그 나무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팔아야지. 아. 갑시다. 자, 수고 많았어. 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남기고 떠난 아주머니. 그런데 해녀들과는 달리 강범선 씨의 표정은 영 밝지가 않은데 문어 두 마리를 팔아도 배 기름값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올라갈 때는 부푼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뭐 문어가 이렇게 있지 않았지는 뭐 알았나. 원래 그 파도 친 뒤에는 문어가 없어요. 알아, 그 다 굴뚝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오네. 야, 몽땅이 나왔어. 자, 그 뭐 할 거야? 갓 잡은 싱싱한 문어를 싣고 돌아온 어선들로 황군은 모처럼 활기가 넘친다.